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추억 사진을 보니까 진짜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하나 더 찍으려 합니다. 전 지금 9살이 됐어요. 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많이 컸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 제가 꿈을 꾸리는 겁니다. 지금 제 잠자리 앞에 있고요. 제 친구는 얘예요. 이제 얘가 동생이라 합시다. 가짜로요. 지금 동생은 아빠랑 놀고 있으니까. 오늘 아빠 쉬는 날이에요. 그냥 몰라도 돼요. 일단은 지금 제 방에는 이런 팝잇과 책과 그리고 근데 이거 손이 좋아요 팝잇이. 그리고 제가 만든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열는데 진짜 힘들다. 이게 뭐야? 깜짝이야. 스티커. 이거 만들 때 쓰던 스티커가 남았었나 보네. 지금 여기 2022년 거를 제가 여기다가 놨네요. 여기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0일이에요. 내일 3월 마지막 날이에요. 1월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새해의 첫 시작이라고 써놨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2월. 아빠 생일과 제 생일이 2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3월 게 어디 갔지? 생기는 일이 많은 3월. 기분이 좋아지는 달 4월.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4월이네요. 그냥 4월이에요. 어린이의 달 5월. 어린이날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장 행복한 달 6월. 7월이 어디 갔지? 7월이 이건가? 이건가? 수박처럼 달콤한 7월. 야, 8월이네? 7월이 어디 갔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 가장 시원한 7월. 이게 8월 보여드렸죠? 수박처럼 달콤한 8월. 9월이 9월이 안 나왔나? 송편처럼 달콤한 9월 이라고 써놨네요. 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루하루가 기분 좋은 10월. 1, 1, 2 다 좋은 11월. 여기 이렇게 1, 1, 2 다 좋은 11월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어디지? 12월 게 어디 갔더라? 한 해의 마지막 12월이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영상 공유하세요. 마음대로 해요. 이제 팝잇을 만져볼 건데 진짜 좋아요. 느낌이 느낌이 됐다 좋아요. 이거 오고 싶은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싶은 사람 김나연, 송현주 두 명. 내 마음에 저장 할 거야. 내 마음에 저장 할 거야. 이거 치면 안 돼요. 이거 치면은 나 죽어. 아까 놀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안면은 다 했어요. 소리 들려드릴게요.